1번 재영이 가볼까? 문장은 원래 문장은 To keep a pet is not hard 이었는데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It is not hard to keep a pet 해도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To keep a pet 이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따 뭐라고 부를지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민규. It is difficult to write Japanese words. Done to buy designer shoes is expensive. 아, 참, 잠깐만. 이번에서 여기 words인데 왜 is인지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to write Japanese words란 대답을 듣고 싶다. 뭐라고 물어볼지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다. 조금 바꿔볼까? Japanese words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Japanese words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으면 무엇을 쓰는 것이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란 말이죠. 됐습니까? 뭐 쓰는 게 어려운데?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할지. To write Japanese words가 궁금한 게 아니고 Japanese words가 궁금해서 Japanese words를 묻는 문장이 어떻게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화가 났나봐. 그냥 계속해서 이번 To buy designer shoes is expensive는 어떻게 할 수 있다던? To buy designer shoes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 shoes인데 왜 is인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shoes 분명히 복수형인데 왜 is가 왔을까? 오케이, 계속해서 민규 해볼까? To eat more vegetables is good for your health 였는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eat more vegetables 할 수 있겠다. 마찬가지 여기 vegetables인데 왜 is인지. 그 다음에 more vegetables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있나요? 오케이. 계약을 해서 다들 글루미한 상태인 것 같네요. 계약을 해서 전부 블루한 상태인 것 같네요. 글루미. 아, 오늘 조금 주겠잖아. 그럼 다시 기분이 좋아야지. 왜 다들 전부 아 영어 수업을 받게 되었군요. 이렇게 기분 좋은 날 하필이면 그쵸.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To keep a pet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What is not hard? What is not hard? 무엇이 어렵지 않습니까? To keep a pet is not hard. 그 다음에 마침 이번에는 Japanese words란 대답 듣고 싶습니다. 뭐라고 물을 것 같아요, 민규? Very good. 됐습니까? What is difficult to wri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To write what is difficult? 그렇죠? 무엇을 쓰는 게 어렵니?는 To write what is difficult? 근데 To write이 what 앞에 있는 건 무슨 문으로서 어색해? 의문문으로서 어색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write을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엇을 쓰는 것이 어렵습니까? What is difficult to write? 됐습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민규가 아니고 재영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니? 그렇죠. What is good for my health to eat? 하면 되겠죠. 무엇을 먹는 것이 저의 건강에 좋을까요? What is good for my health to eat? 됐습니까? 원래는 to eat what is good for my health 라고 했겠죠. to eat을 뒤로 보내고 what을 앞으로 가야지 무슨 문의 분위기가 난다? 의문문의 분위기가 나겠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ords인데 왜 is죠? 오케이. 여기에 일본 글자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글자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 글자 쓰기라는 말을 안만 길어봤자 이지죠. 그래서 가져오신 중은 나머지 마찬가지죠. 신발이 비싸다가 아니고요. 디자이너의 신발을 구입하는 행동이 돈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마찬가지. 채소가 몸에 좋다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라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은 셀 수가 없는 단수 취급해서 is로 바꿔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학교 시험에서 흔히 나오는 문제 여기에 있는 것도 shoes 뭐 이런 거 뭐 words 이런 거 vegetables 있다고 해서 is 자리에다가 뭐 놓고 are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들 단골로 출제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어갈 수 있겠죠. 또 책상을 쾅 치면서 시험 치다가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날 무시했어 막 이러면서 재미없네요. 이제 너무 많이 써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칼질학입니다. 무엇은 나의 바램은 뭐 하는 것이다? 소설을 쓰는 것이다. 그래서 my hope is to write fantasy novels 하면 되겠죠. My hope is to write fantasy novels.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은 이강희 형의 목표는 뭐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민수스 goal is to become a famous violinist. 그 다음에 무엇은 그의 꿈은 뭐 하는 것이다? 로봇을 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his dream is to invent a robot. 하면 되겠죠. His dream is to invent a robot.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특별한 게 없고요. A하고 B를 하나 한번 비교해 볼까요? A에서 나온 to 부정사는 전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일단 무슨적 용법이고 명형부 중에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면서 또 다른 공통점은 뭔가요? 그렇죠. 얘는 전부 다 to 부정사가 뭐로 사용됐다? 주어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B의 1, 2, 3 공통점은 당연히 얘도 무슨적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이번엔 뭐로 사용됐다? 고어로 사용됐죠. 그래서 to write a fantasy novel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hope? 됐습니까? 너의 바람은 무엇이니? What is your hope? What is Minsu's goal? What is his dream? 이라고 묻겠죠. 그의 꿈은 무엇입니까? 명사적 용법이니까 What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되고 암만 길어봤자 is로 바꿔 쓸수 있다. 그 다음 C. 다음 문장에서 is 가리키는 것을 답이 찍어라. It is hard work to wash tennis shoes.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To wash tennis shoes 대신 왔고 It is impossible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는 It은 뭐 대신 왔다? To finish the puzzle in an hour 대신 왔고요. 그 다음에 It is a good idea to have check up with the dentist는 To have a check up with the dentist 대신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하는 것은 테니스 화를 씻는 것은 어떤 일이다? 힘든 일이다. 그니까, 그 다음에, 2번, 뭐 하는 것은 그 퍼즐을 1시간 이내로 끝마치는 것은, 완성시키는 것은 어떻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어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은 치과의사에게 검진받는 것은, to have a check with the dentist 하는 것은 is a good idea다.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랑 비교합니까? 인칭 대명사와 비교하죠. 인칭 대명사 it도 있죠. 인칭 대명사 it은 그렇죠.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지만 가주어하고 하나 더 있었죠. 무슨 주어? 비인칭 주어. 이두 녀석의 it은 해석하지 않는다. it이라고 하면 어색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전거 타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근데 it으로 하셨습니까? 그건 좋은 운동이야. It is a Good, 그렇죠. EXERCISE. It is a good exercise to ride a bike. 하면 되겠죠. Okay. It is a good idea. 아이고, it is a good exercise to ride a bike.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그러면, my wish is to pass the exam, pass the test. 하면 되겠죠. Pass the exam. My wish is to pass the exam. My wish is to pass the test. 자, 이렇게 해서 주어하고, 그 다음에 보호로 사용되는 것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it is not hard keeping a pet 됩니까? 되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돼? Keeping a pet is not hard. 되죠? 그 다음에 여기 B도 My hope is writing fantasy novels. To write 대신에 writing 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알아야 돼. 주어하고 보어로 쓰인 to 부정사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ng 형태인 동 명사로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얘도 숙제였죠? 근데 힘이 없으니까 저는 막 힘이 나네요. 그쵸? 이 자식들을 더 괴롭힐 거야. 오케이. 그래서 힘 제일 없는 민규부터 he wants. He 그렇죠. 지금 민규 얘기죠. 그렇습니까? He wants to play mobile games. Now, 요즘 즐기는 모바일 게임 뭐가 있나요? 특별한 거 없나요? 선생님도 추천하고 싶은 거. 어? 레그? 배그? 아, 배그가 뭔데? 어? 아, 배틀그라운드. 모브 게임이 아니고 PC 게임 아니에요? 모브 게임은 여기서도 돌아가는 거. 그니까? 요즘 추천하고 싶은 모브 게임 있나요? 없습니까? 요즘 즐기는 건? 폰 게임은 안 한다. 난 PC 게임이 낫다. 오케이. 요즘 즐기는 모브 게임 있나요? 어? 폰 게임 안 한다. 아, 지겹네. 다음, 계속해서 다음,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 그쵸? 여기서 you는 누구다? 그쵸? 이 you는 지금 어떤 상태야? very? very? 어떤 상태겠어? stinky 한 상태겠죠? 그쵸? 그쵸? very stinky 하거나 very, very smelly 한 상태겠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 you need to take a shower right now. 그렇습니까? 오케이. Okay. Right now는 같은 말좀 이따 같이 볼게요. Right now 하고 같은 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재영이 하면 되겠네. like to go to the movies on the weekend. 오케이. Okay. 계속해서 4번. 민규 하면 되겠네. She decided to marry him when she got a ring from him. 오케이, 계속해서 재영이 하면 되겠네. Because of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전부 다 to play, to take, to go, to marry, to close 했는데 이 중에 to 말고 ing 형태도 되는 게 도움이 좋고 있습니까? 오케이. 몇 번인지 골랐나요? 오케이. 몇 번이 ing 형태도 됩니까? 그렇죠. I like going to the movies on the weekend 해도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want to do, need to do, decide to do, agree to do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of 선생님이 밑줄 걸었는데 뭔 얘기할 것 같아? 오케이. 그렇죠. 뭐랑? Because of the cold weather라고 해도 되죠. 근데 여기 이 문장은 because of, 난 of가 싫어. of 꼭 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because만 쓰고 싶어. 그렇죠. 잘 접근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because of the cold weather를 because로 써서 똑같은 표현이 되게 하려면 because it is the cold weather. 좋은데요. 일단 딱한 가지, 일단은 좀두 군데 정도 고쳐야 될것 같은데 일단 가장 시급한 거부터 고쳐야 될게 하나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뜻이 뜬건 되는데 지금은 추운 날씨 때문에라 그랬죠. 그럼 뭐라고 그래? 추웠기 때문에 그럼 되죠 그냥. 그렇죠. 그럼 추웠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it was cold. 이래도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추웠기 때문에 because it was cold. 한뭐 했다? Agree. 동의했다. 뭐 하는 거? Close the door. 문 닫는 것을 그럼 문 닫아도 돼라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여기에 with 이런 거 넣으면 안 되는 거 많이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 같이 이 멜이랑 같이 이 어깨 동무하고 있는 애들 안 떠올라요?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었더라? 어? 오케이. 제일 먼저 메리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떠올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한국을 방문하다? 비디 코리아. 그쵸?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떠올라야지. 그쵸? 그방 안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단 말이죠. enter the room.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도 혹시 떠오르지 않나요? 맨날 모르겠는데. 뭐 뜻인데? 그래서 그 문제를 토론, the matter를 토론하다, discuss the matter. discuss about the matter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discuss the matter. 그쵸? 그 다음에 또이 친구도 떠올라야죠.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다, the meeting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참석하다죠. attend the meeting.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나쁜 걸로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visit Korea, marry me. 지금 얘기한 게 공식적인 명칭은 이겁니다.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전치사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애들. 됐습니까? 아, 참, 하나 빠졌다. 이거. reach. reach 구미, reach 대구. 됐습니까? 구미에 도착하다, reach 구미.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arrive하고 비교하죠. arrive는, arrive 같은 경우는 구미에 도착하다고 싶으면 arrive at 구미. 됐습니까? 얘는 자동사고요. reach는 타동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다섯 번째 정도 얘기한 것 같, 아, 네 번째다. 미안합니다. 아, 지금 한번 늘렸네. 네 번째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다시 세 번째인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그냥 놔두지 말고 뭐? want to do, need to do, decide to do, agree to do, pla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알겠습니까? 다 됐죠? 그렇죠? 투두만 좋아하는 애들 원트 이렇게 원트 뚜껑 딱 열었더니 그래서 위시가 막 위시가 이렇게 탁 W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쵸? H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치 좀 이상한 느낌으로 쳐다보고 어그리드는 여러분들 몰랐죠 어그리 새로운 친구야 어그리 원래 알고 있었나요? 원트 통해 새로 들어온 애 어그리 어그리 아니고요 별수요를 다 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다운돼 있어요 그쵸? 민규 뭐 오늘 점심 못 먹었어? 아 그게 문제였구나 짜장면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 아무도 저러고 안 했잖아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A는 그래서 목적으로서 투두만 좋아하는 애들 꼭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B에서 이번에는 뭐가 하나씩 더 보이네요 그쵸? 그렇습니까? 그래서 I can't decide What to wear today? She asked me read the words. How to read the words? 그다음에 Chris didn't know call you. 그다음에 Do you know where to go for the picnic? Okay, I can't decide what to wear today. 그렇죠? 나는 뭐 하지를 못하겠대요. 결정을 못 내리겠대죠. 뭘 결정 못 내리겠대? What to wear today?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맞습니까? 오늘 뭘 입어야 할지. What to wear today? 이거 좀 이따 뭐 어떻게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겠죠, 내가. 그렇죠? 맞습니까? 내가 결정을 못 내리면 누가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야? 그렇죠? 내가 오늘 무엇을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asked me.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요? How to read the word? 어떻게 그 단어를 읽어야 하는지. 그쵸? 그 단어 어떻게 읽을지? How to read the word. 그니까,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누가 그 단어를 읽는 방법이야? 어떤 여자애가 나한테 물어봤어. 야, 이 단어 어떻게 읽는 방법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에, 누가 그 단어를 읽는 방법이야? 누가 그 단어를 읽는 방법을 물어본 거야? 그쵸? 그녀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쵸? 여기에, 선생님, 이거 왜 하는지 알죠? 모르겠으니까. 그녀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누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녀가 그 단어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나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까? 아, 그녀가 나한테 물어봤다. 아, 그녀는 그 단어 읽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본 겁니까? 야, 너 이거 어떻게 읽는지 알아? 이런 상황으로 전화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녀가 어떤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피크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좀 몰라갖고, 여러분한테 뭐, 유명한 거
연구가 미디어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물어봤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행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니가 하는 겁니까? 쉬가 하는 겁니까? 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녀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물어보는 거죠. 나 이거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으니까. 자, 크리스틴은 나. 크리스틴은 뭐 했대요? 몰랐죠. When to call you. 뭘 몰랐대요? 언제 너에게 전화를 해야 할지. 그렇습니까? 언제 너한테 전화해야 할지. When to call you.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전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전화하는 행동은 누가 하는 겁니까? 크리스가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크리스는 몰랐습니다. 크리스가 언제? 크리스는 또쓸 필요는 없겠죠. 이쪽 크리스 딱 들어봐도 남자예요, 여자야? 남자는 그렇죠. 그렇습니까? 크리스틴이죠. 여자형. 크리스라는 이름의 여성형은 크리스틴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성별 발휘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마이클은 남성형 이름이고요. 마이클의 여성형 이름 형태는 미셸이고. 어? 아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 you know? 넌 누구는 뭐하니? 넌 알고 있니? Where to go for the picnic? 뭘 알고 있냐고 물은 거예요. 그래서 소풍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니? 그럼 누가 소풍 어디로 가야 할지야? 너 엄마가 나한테 물어본 상황이라고 했어.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어. 내가 맨날 까먹는 애야. 어? 맨날 뭐 내일 시험인지 중간고사인지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잖아. 왜?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막 전달 당한 거 맨날 얘기해. 뭐 학교 마칠 때 얘기했는데 몰라 뭐 선생님이 모르겠어. 빨리 집에 가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애들이 엄마가 걔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걔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Do you know where to go for the picnic?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소풍은 누가 가는 거예요? 유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가 어디로 소풍 가야 되는지 뭐 혹시 알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걸 했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죠. 자, I can decide what to wear today는 what to wear today를 뭐로 바꿔 쓸수 있죠? 잘 모르겠습니까? 에? What to wear today? How is the 모르겠다. 어떻게 바꿔 쓸수 있죠? What to wear today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다라고 이 파트를 하면서 공부하지 않았나요? 혹시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면서 뭐 여기서 수업해서 설명했지 않나요? What to wear toda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What I should wear today로 바꿔 쓸수 있어. What I should wear? I don't know. I can't decide what I should wear. 나는 결정을 못 내리겠다. I can't decide. 내가 무엇을 입어야만 할지라는 것. What I should wear today.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What I should wear에다가 발로하고 뭐라고 쓸까? What I should wear에다가 발로하고 뭐라고 쓸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what I should wear.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묻습니까? What should I wear? Today. 됐습니까? 내가 뭐 입어야 돼요? What should I wear today?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그렇죠? What should I wear?에다가 발로 하고 뭐라고 쓸까? 그렇죠. 직접 의문이죠. 됐습니까? What should I wear today? 엄마 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She asked me how to read the word. How to read the word는 그러면 어떻게 바꿔 쓸수 있죠? 그렇죠. 그녀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How she should read the wor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가 어떻게 읽어야 할지 How she should read. 됐습니까? 마찬가지 발로하고 뭐 간접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크리스티는 너 when to call you. 그러면 재용아 when to call you 어떻게 바꿔 쓸수 있죠? 오케이. 어떻게 할수 있죠? When he should call call you로 바꿀 수 있겠죠. When he should call you. 그가 언제 전화를 해야 할지. When he should call you. 됐습니까?
헤이. 그다음 계속해서 Do you know where to go for the picnic? Where to go for the picnic? 이건 어떻게 바꿔 쓸수 있죠? 피크닉 됐습니까? 근데 여기 슈드는 좀 어색해요. 그렇죠? 이 느낌보다는 뭐겠어요? When, 그렇죠. Where you'd go가 좀더 느낌 낫겠죠. 네가 어디로 갈 것인지 Where you would go 됐습니까? 넌 어디로 갈 거야? 라고 직접 물으면 Where would you go?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너 어디로 갈것 같니? Where would you go? 됐습니까? 응? 여기죠? 유튜브 봤어요? 오케이. 이런 거 설명 안 하던가요, 선생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엄마야? 내가 지금 들어갈게요. 나에게 언제 시작할지를 말해줘. 이 말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언제 시작해야 할지라는 것을 뭐 해달라? 말해달라. 그러면 여기는 A에게 B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쓰는 건 뭐죠? Can A B죠. 그래서 다음 When I to start. 예, 계속해서 민규 아 재영이 세림이 누 아니 일단 누구는 세림이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김밥 만드는 방법을 김밥 어떻게 만드는지를 뭐 했다 보여주었다. 이 문장도 A에게 B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A에게 B를 보여주다가 뭐였어요? Show A, B였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세림? How to make 김밥.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그녀는 무엇을 어디로부터 여행을 갈지라는 것을 언제 뭐 했다? 과거에 결정했다. 민규야. She decided where to go on? 뭐 칸이 안 맞지 않나? Decide to 아, decided. 아. She decided 왜 지목대로 바뀌냐? She decided to where to go on a bo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게몇 개나 보여요? 두 개나 보이죠. 그쵸? 맞습니까? 틀린 게두개안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그렇죠. 1번, 3번 틀렸죠. 그래서 1번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When I should start.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Tell me when I should start. 오케이. 좀 이따가 여기 왜 to를 못 쓰는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When I to start가 왜안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ere to go for on a boat trip.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아니고요. 됐습니까? 허약기가 뭐 공부에 큰 도움 아니야. 선생님 쓰지 말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She decided where she should go. 가 아닐까요? 칸을 보세요. Where to go to 뭐. Where she should go. 됐습니까? should보다는 느낌은 should보다는 어디로 갈지니까 where she would go가 더 낫겠습니다. She decided where she would go on a boat trip. 그러면 where she would go는 줄일 수가 있죠. where she would go는 줄이면 뭐다? 그렇죠. where to go on a boat tri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냐? C에서 지금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문사 플러스 투 두는 의문사 주어 그다음에 조동사 동사거든요. 조동사 굳이 안 넣어도 됩니다. 어쨌든 주어랑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동사 주어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 2는 왜못 온다? 2가 못 오는 이유가 되는 놈이 한놈 있죠. 누구야, 이거? I. 그쵸? 주어가 왔으면 주어 뒤에 to가 옵니까? 아니면 주어 뒤에 동사가 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where I to start가 아니고 where I should, 아니 또 when I should start가 돼야 되고. 됩니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hen I should start는 줄이면 뭐다? Tell me when to start죠. 됐습니까? 언제 시작해야 할지 when to star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린 showed me how to make implant입니다. 세린이는 보여줬어.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나한테 보여줬죠. 그렇죠? 뭐 하는 방법을? 김밥 만드는 방법. 누가 김밥 만드는 방법이야? 그렇죠. 세림이는 김밥 만드는 방법 알고 있잖아. 그렇죠? 그건 내가 김밥을 만들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규야, how to make 김밥은 어떻게 바꿔 쓸수 있지? 그렇죠. How I should make 김밥. 이해됩니까? 오케이, 내가 그래서 세림이한테 직접 가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물어봤을까? 나 김밥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should I make it up? 이라고 물어봤더니 say show me how to make it up 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2학년 때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까? 1학년 때하고 좀 뭐가 좀 다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1학년 때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이 더 향상됐다라고 생각하고 1학년 때 것들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칼질학입니다. 누구는? 메리는 무엇을? 그를 다시 만나? 는 것을. 뭐 한다? 희망한다. 그러면 hope은 hope doing이야? hope to do야? 그렇죠. 시제는? 현재. 지금 뭐 연필 움직이는 사람 없네? 시제는 현재다, 그치? 됐습니까? 그래서 뭐? Mary hopes to meet 또는 see 해도 되겠습니다. see him aga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Mary hopes to see him again.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무엇을 사야 할지라 는 것을. 뭐 한다? 언제 모르겠대요. 그렇죠. 그럼 난 지금 모르겠다. I don't know. 무엇을 사야 할지? What? 이것으로 하는데? What to buy? So I don't know what to buy. 그래서 다음은 What to buy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그렇죠. What I should buy. 내가 무엇을 사야만 할지를 모르겠다. 오빠가 하니까 좋아요? 배는 고픈데, 그치? 자,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to는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잘 알아주시고, 그 녀석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조금 간접 의문문이 한세 파트 정도로 나눠서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2학년 올라가서. 됐습니까? 좀 어렵기 때문에 파트를 나눠놨겠죠. 제일 먼저는 그냥 이런 거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의문사 없는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는 수업이죠? 오케이. 그 다음 8. 형용사처럼 쓰이는 조동사. 무슨 시? 어떤 시죠? 그렇죠? 집에 갈 시간. Time to go는 아직 멀었죠. 됐습니까? Time to go home은 아직 멀었죠. 자, 형용사처럼 쓰이는 to 부정사 설명부터 볼까요? 예. to 부정사가 어떤 시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거 말고 뭐뭐 하기 위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해석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근데 해석 뭐 이런 거 일단 알아둬야겠죠. 뭐뭐 해야 하는, 집에 가야 하는 시간, 집에 갈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 쓰일 때는 길이가 길어지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길이가 길어서 꾸며질 때 어디로 가요? 뒤로 가죠. 그래서 to 부정사 앞에 뭐가 온다? 무슨 시 온다? 이름 시 명사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time to go home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 끊어읽기 할때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time
타임은 타임인데 어떤 to go there 거기 가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위치가 뒤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it's time to go to bed죠. 뭐다? 이 빈칭 주어죠? 누가? 자, 이걸 가지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됐습니까? 어, 가주어입니다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로 착각하면 뭐는 뭐다가 된 거야? 자러 가는 것은 시간이다. 라는 이상한 문장이죠. 이거 가주어 진주어 절대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건 가주어가 아니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얘가 바로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 It's time. Time은 time인데 어떤? To go to bed. 자러 갈 시간이 됐습니다. 자러 가기 위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I have something to tell you죠. 나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 I have something. 어떤? To tell you. 됐습니까? 자, 여기에 say 쓸 수 있을까? 아니면 talk 쓸 수 있을까? speak 쓸 수 있을까? 이게 다 안 되죠. 그쵸? 이거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는데? 너에게 뭔가를 말하다를 만들어 볼까요? 너에게 어떤 것을 말하다? tell you something 이잖아. 그쵸? 너에게 어떤 말을 하다? tell you something. 너에게 무엇을 말하다? A에게 B를 말하다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기 뭘 쓸 수밖에 없어? tell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있죠. 투부정사 부분은 항상 여기 있는 녀석과 뭔가를 항상 연관시켜서 제대로 이게 이 부분이 뭐예요? I have something to say you. I have something to talk to you. talk to you도 안 돼요. 그렇죠? 토크는 토크 쓸 수 있어. talk to you 하면 되니까. 그럼 talk to you 하면 안 돼. 왜? 왜 때문에? 얘 때문에.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면 뭐기 때문에? tell you something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목적은 앞에 오는 녀석, 앞에 꾸밈을 받는 명사와 그 뒷부분을 연관시켜서 뭔가를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러면 뭔가 틀려요. 바로 뭐 때문에? 이 부분 때문이죠. 이거 좀 이따 설명하고요. 여기서 뭔가 팁을 좀 주겠다는데요. 무슨 무슨 thing, 무슨 무슨 one, 이거 something, someone, somebody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또는 anything, anyone, anybody 또는 뭐 nothing, no one, nobody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녀석들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야 된대요. 차가운 어떤 것이 그래서 뭐다? something cold, cold something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차가운 어떤 것? something cold.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실 차가운 것 이란 말 만들죠. 마셔야 마시기 위한 뭐 당신은 뭐 차가운 거 마시고 싶으니까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너는 원하니? would you like? 차가운 마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cold something to drink가 아닙니다.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cold to drink. 차가운 마실 것 something cold to drink. 됐습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something cold to drink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cold something to drink가 아니고 something cold to drink, something hot to drink. 그래서 I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나왔네요. 나 이거 안 맞는데. 그래서 나는 원합니다. I want 무엇을? something을.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cold한. 또 어떤? to drink할. 됐습니까? cold는 뭘 꾸며준다? something을 꾸며준다. to drink를 뭘 꾸며준다? cold를 꾸며준 게 아니고 something을 꾸며준다. something called drink.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에 이거 막 이 이름은 막 머리가 막 복잡하죠. 그렇죠? 뭔 소리 하는 건지. to 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 to 부정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갖고 싶어. 얘를 일로 데리고 오고 싶어. 어? something을 drink 뒤에 집어넣어서 말을 만들고 싶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를 마시다가 영어로 뭐죠? 뭔가를 마시... 물 마시다가 뭐야? 물 마시다. drink water. 됐습니까? 그럼 뭔가를 마시다. drink something. 그럼 여기에 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그쵸? 왜? 얘는 뭔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동의하십니까? drink in something입니까? drink something입니까? drink something이죠. 뭔가를 먹다 is something. 뭔가를 하다
do something. 됐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다 해볼까요? 친구들을 만나다 meet friends, meet my friends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meet 뭐 meet with my friends 이렇게 안 하잖아.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the old man needs someone to talk to 하고 있죠. 그 할배가 뭐 안 됩니까? 필요로 안 되죠. 누구를 필요로 한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대화를 나눌 됐습니까? 그 할아버지는 대화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The old man needs someone to talk to. 그러면 이 to를 보고 얘기했죠 선생님이. 뭐라고? 그렇죠. 살아있네. 그럼 얘가 왜 살아있어야 됩니까? 얘가 왜 있어야 됩니까? 네, 얘는 왜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까? 아까 어떻게 증명했어요? 그렇죠. 뭔가를 마시다 보니까 drink something이니까. 그렇죠. drink in something 아니죠. drink with 뭐 drink to something 이런 거 아니잖아. drink something이죠. drink water. 그렇죠. drink cup. 그럼 얘는 왜 살아 있어야 돼요? talk someone이야, talk to someone이야, talk to me야, talk me야. 그래서 얘가 뭐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학교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거 탁 빼놓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 토크가 대화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틀린 거 모르는 사람들 이름이야. 할아버지는 필요합니다. 누구를? 대화 나누다는데 초부터인데 대화 나눌 어떤 사람. 할아버지는 대화를 나눌 어떤 사람이 필요해. 틀린 데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반드시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 왜 tell 쓴다고? tell you something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to 왜 있어야 된다고? talk to me니까, talk to him이니까, talk to someone이니까. 그래서 얘 뭐? 살아 있네.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이 2학년 때 배울 투부정사 중에서 난이도가 얘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돌보다가 뭐였더라? take care of.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갖고 있어 뭐를? little brother. 나에게는 돌봐야 할 남동생이 있어라. 준비됐나요? 나는 갖고 있다? I have a little brother는 brother인데 뭐할? To take care of. 왜 take care of야? Take care of a little brother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I have many friends to play with죠. 나에게는 뭐가 많대요? 친구들이 많대죠.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그렇죠. 놀 친구죠. 됐습니까? 그럼 친구랑 놀다.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play with friends.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엄청난 걸 배우니까 진짜 중요한 걸 배우죠. 기분이 막 좋아지고. 됐습니까?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고 다 장난치기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이런 데서 합니다. 왜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 난 갖고 있다. 쓸 편지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합시다. 바쁘니까. 이거 하는 이유 알죠? 됐습니까?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what? A letter. Letter는 letter인데 어떤? To write.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써야죠. 그쵸? 왜? 편지 쓰다가 뭐예요? Write a letter니까. 됐습니까? 좀 비켜줘.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나 좀 비켜달라고. Excuse me. 그 다음, 나는 갖고 있다죠? 난 갖고 있다? I have what? A pen. A pen인데 어떤? To write? 그렇죠? 됐습니까? 펜으로 글씨 쓰다. Write with a pen.
됐습니까? 그래서 윗을 보고 뭐라 그런다? 살아있네. 됐습니까? 네,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은 요거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살 그는 살 집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살 집. 집 안에 살다 live in a house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살 집 a house to live in. 이해되십니까? Are you following me? 묻지 마세요. Okay. 그래서 Korea has many places. 다음에 미스터 강. 다음에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의지가 뭐예요? 어? 의지? 갑자기 의지가 없는데 저 밑에? 시에 풀다가. 잠깐만. 이거 벌써 풀었어? 수업도 안 했는데. 아 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나에게 읽을 책 한 권을 줬고 너는 문을 열 열쇠를 가지고 있니? 그다음에 나는 그녀와 함께 쇼핑할 시간이 없다. 의지할 친구가 필요하다. 의지하다 기대는 거잖아. 기대다 의지하다 T로 시작하는 거. 의지하다 기대다. 뭐가 depend on 같은 말. rely on 숙어죠. 띄우 이 전체적으로 띄웁니다. depend on, rely on 의지하다 기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갈 시간이 없고요. 마이크를 안 들을 의자가 필요했대요. 시제는 과거네요. 그래서 이게 몇 쪽이었지? 20, 나한테는 26이네? 26부터 오케이. 계속해서 27쪽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목적 감정의 원인. 자 선생님이 여기 써있는 제목 가지고 또 시비 걸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기 좀 부사처럼 쓰이는 투부정사 목적 감정의 원인으로 했는데 시비 어? 그렇죠. 목적이 아니고 뭐? 의도 됐습니까? 왜 자꾸 목적이란 말만 여기 무슨 시야 이거? 어찌시죠? 여러분들이 자꾸 이 목적이란 말을 보면 그렇죠? 목적어는 뭐로 쓰이는 거야? 부사가 아니고 명사로 쓰이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의도를 나타내는 거는 우리말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 뭐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석되는 걸 보고 의도라 그러죠. 뭐뭐하려고 뭐뭐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죠. 그 다음 감정의 원인. 자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금 감정 상태죠? hungry한 상태죠. 그렇죠? 어떤 감정 상태입니까? 생각 좀 해봐야 되고 자기 감정을 어떤 감정 상태입니까? 집에 가고 싶고 tired한 상태. 그렇죠? 전부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이 무슨 시다? 어떤 시죠? 그러면 이 어떤 시를 뒤에 오는 to-do가 설명을 해줘. 그러면 어떤을 꾸며주는 건 무슨 시? 그렇죠. 그래서 부사처럼 쓰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투부정사는 사실 중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 만나 배웠죠. 그렇죠. 만나서 반가워. 왜 반가워? 그래서 나는 반갑다. I am glad. 왜? To meet you. 할 때 걔가 바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는 딴 애들하고 좀 다르게 뭔가가 있죠. 그쵸? 그쵸? 모르겠죠? 투부정사는 부사처럼 쓰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죠.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 Why? When, where, how, why? 기억나십니까? 그쵸? 무슨 시? 어찌 시는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이건 어찌 씨가 하는 역할이었죠. 그렇죠? 어찌 달린다? 빨리 달린다.
어찌 어떤, 어찌 추운, 매우 추운, 어찌 어찌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이런 것도 했었죠. 수식하고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뭐 다양한 의미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뭐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의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때 to 부정사는 to do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in order to do 또는 뭐 so as to d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이 경우에만 됐습니까? 그럼 얘를 쓰면, 얘를 쓰면 글씨 쓰는 사람은 짜증나겠죠. 그렇죠? 글씨 쓸게 많아졌어요. 하지만 글을 읽는 사람은 이 to do가 선생님이 in order to do에다가 딱, 여러분들 리더스 뱅크 수업하는데 in order to do에다가 딱 밑줄 긋고 내가 명형부라고 물었어. 그럼 당연히 뭐? 부. 됐습니까? 딴 거 일 리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Jennifer went out to walk her dog. 제니퍼가 뭐 했대요? 외출했대죠. 왜? To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 walk의 뜻은 외출 산책시키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니퍼 went out. 제니퍼 외출했습니다. Jennifer went out. 왜 때문에? In order to walk her dog. So as to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준비됐죠? 바로 제니퍼 귀찮으니까 뭐? She. 됐습니까? 뭐라고 부르면 된다? Why did she go out? 되겠죠? Why did she go out? 왜 나갔는데? To walk her dog 하기 위하여. 감정을 나타내는 말들 무슨 신데? 어떤 신데? 나오죠. Sad, happy, surprise. 그래서 어떤 시, 어떤 시를, 어떤 시가 왜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려니까 무슨 시밖에 될 수가 없다. 어찌 시밖에 될 수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I was very happy. 왜? To get your email this morning. 해서.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너의 이메일을 받아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재영아, 뭐라고 부를래? 하기 싫대. 그렇죠. 민규가 대신해야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을래? Why?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 Why were you very happy? 그렇죠. Why were you very happy? 맞습니까? 오케이. 두 학생만 큰 소리로 너는 왜 그렇게 행복했었니? 영어로 뭐라고? Why were you very happy to get your email this morning?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죠? 모르는 단어 없을 거고요. 아이돌 얘 읽어볼까요? The Idol Star 됐습니까? 뭔지 알죠? The Idol Star가 뭔지 됐습니까? 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죠. 그 다음 점심을 먹기 위해서 뭐 식당에 갔고요. 그 다음에 소식을 듣고 놀랐고요. 기차를 놓쳐서 embarrassed가 뭐겠어요? embarrassed 기차죠. 그쵸? 트레인 실직해. embarrassed가 뭘 것 같아요? 당황한이죠. 당황한. 아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embarrassed. 그렇죠. embarrassing situation. 살면서 embarrassing한 situation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뭐 막 헤헤 이러면서 막 가다가 꽉 자빠지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니면 똥을 싼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까? 급똥 뭐 이런 거. 그런 situation을 보고 어떤 situation? embarrassing situation. 그렇습니까?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my family는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을 뭐 했어? 당했죠. 됐습니까? 감정을 느꼈죠. ing형과 ed형. 곱살이 껴서 잠깐 설명드렸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s going to Mexico to study Spanish. he's going to Mexico. 저. 이 grocery store가 뭐예요? grocery store. 네? grocery를 파는 가게. 어? 식료품점이에요. 식료품점. 그렇죠? 이 근처에 가장 가까운 신규 그로서리 스토어 이름은 SS 마트가 있죠. 그렇죠? 저런 곳을 뭐라 그런다? 그로서리 스토어. 됐습니까? 그다음에 풀은 셀 수가 없어요.
없죠. 이런 뜻일 땐 이런 쉬기 위해 소파에 앉았다. 네. 시제의 과거죠. 난 공원에서 포를 봐서 반가웠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까지 마르고 딸토록 배웠죠. 그래서 이제 약간 새로운 겁니다. 계속해서 무슨 시로 쓰이는 거, 어찌 시로 쓰이는 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결과 형용사 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얘는 처음 얘기한다, 처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정도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자, 결과를 나타낸 투부정사도 있대요. 이렇게. 저는 지금 뭐 어차피 설명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이는데 들어와 있는 건 좀 불만이긴 해. 사실 얘는 결과로서 쓰여, 부사적 요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해. 근데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결과를 나타내는 게 명사도 아니야. 암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해서 앞에 명사가 있어서 그 명사를 꾸며주지도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놓은 게 무슨 요법? 부사 요법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당연히 형용사를 꾸며주면 당연히 무슨 시? 어찌 시겠죠. 그렇죠. 이거는 부사적 요법에 있는 게 맞죠. 형용사 꾸며주는 거. 자, 그럼 밑에 거 먼저 설명할게요. 밑에 거. 그래서 형용사 플러스 투두의 형태죠. 형용사 플러스 투두의 형태로 투두가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며 뭐뭐 하기에는, 이런 뜻이죠. 뭐뭐 하기에는, 뭐뭐 하기에는, 뭐 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water in the well is safe to drink 하고 있죠. The water in the well is safe to drink. 뭐 well, 과연 well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well 무슨 뜻인데? 잘이죠. 그렇죠. 어디에 있는, 이 잘 안에 있는이죠. 이 잘 안에. 그래서 얘는 잘일 리가 없죠. 글쎄라는 뜻도 알고 있죠. well. 그럼 이 글쎄 안에 있는 물도 아니겠죠. 얕은. 이 얕은 안에 있는 물. 자, 이거 딱 봐도 무슨 시야 이거. 그렇죠. 웰이 이름 실어서 뭘까? 잔. 잔! 다 글래스다! 댐이다! DAM, 댐이다! 어? 고인물이다! 아, 좀 어려운데? 오케이, 웰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수기 메이커 중에 뭐, 무슨 웰. 뭐, 알트 웰. 이런 정수기, 광고에 별로 신경 안 쓰죠. 하여튼 정수기 메이커 중에 무슨 well 이런 애들이 있어. 그게 우물이란 뜻으로 well을 쓴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게 맞네. 맞습니까? 예, the water인데 어떤 the water가 in this well에 있는 the water가 어떻다? is safe하다. 뭐 하기에는? to drink 하기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우물 속에 있는 물은 마셔도 안전합니다. The water in this well is safe to drink. 안전하다. 뭐 하기 위하여? To drink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사실 이 문장은 it으로 시작해서 같은 문장이 있는데요. 오! It is safe. 와우! Wow, 그래서 to drink the water in this well 하고 같은 뜻이죠. 근데 이때 to drink는 이번에 무슨 종용법이다? 명사종용법이죠. 그러니까 안전합니다. 이제 뭐 하는 것은 to drink the water in this well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어쨌든 얘는 지금 여기 다시 집중하면 safe를 꾸며주죠. 그렇죠? 안전한, 뭐 하기 위하여 안전한, 마시기 위하여 안전한. 그러니까 마시기에 안전한. This smartphone is easy to use. 이 스마트폰 어떻다? 쉽다. 그렇죠. 뭐 하기에? 사용하기에. 됐습니까? 이 문장도 같은 문장이 있죠. 그렇죠. It is easy to use this smartphone.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비교. 투부정 부사용법은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로 해석되어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기도 한다. 판단 근거. You must be foolish. You must be foolish. 내가 갑자기 민기 보고 You must be foolish! 이러면서 가버렸어. 어? 내가 다니 보고 갑자기 You must be foolish! 이러고 확 가버렸어. 어? 그럼 난 뒤통수에 돌 던지면서 뭐라고 그럴래? Why am I foolish? 라고 얘기하겠죠. 왜 내가 바보 같은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다짜고짜 모르는 사람이 집에 파워 끝나고 집에 가고 있어. 그쵸? 근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너 보고 You are foolish! 하고 확 가버렸어.
여러분, 너 몇 살 잡겠죠? 몇 살 잡고 뭐, 아저씨 보고 뭐라 그래? Why am I foolish? 야, 웃겠죠? 그렇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To believe such a thing. 됐습니까? To believe such a thing이 뭘 뜻이겠어요? 그런 것을 믿다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뭐 이걸 it에 대한 대답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You must be foolish it. 아니잖아. 명사용법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이 될 수 없는 이유. 여기 뭐가 아니야? 그렇죠. 명사가 아니죠. 그렇죠? 멍청하다고 했어. 그 아저씨가. 멍청. 여기 must의 뜻이 뭐죠? 넌 멍청해야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이거 배웠죠. 그래서 must가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이거. 뭔가 잘 알고 있네요. 뭔가 알고 있었죠? 네. 은근슬쩍 좀 묻어가는 것 같은데. 애들 막 버스 확 타고 가니까 같이 어? 뭐야? 이러면서 뭐 막 타고 가는 건데. 예, 그래서 너는 멍청한 게 틀림없어. You must be foolish. Why must I be foolish? 라고 물었더니 뭐 해서? To believe such a thing? 해서 그딴 사실을 믿다니.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특징은 safe, easy, foolish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무슨 시들이다? 어떤 시들이죠? 됐습니까? 어찌 어떤 마시기에 안전한, 어찌 어떤 사용하기 쉬운. 됐습니까? 오케이. 왜 멍청한 그런 일을 믿어서 멍청한. 얘는 why고 얘는 뭐 how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찌 어떤입니다. 사용하기 안전한. 됐습니까? 마시기 참 안전한. 그다음 결과를 나타내는 거. 자, 결과를 나타내는 투구 정사가 부분적 문법에 나와 있는 건 조금 불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먼저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설명돼 있는데요. 자, 결과를 나타낼 때는 뭐뭐 해서 뭐뭐 했다 이런 얘기 안 돼요. 자라서 멍청이가 되었다. 뭐 이런 거죠. 됐습니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됐습니까? 뭐 여러분도 뭐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사진, 흑백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 이 아이는 자라서 뭐가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본 적 있나요? 못 봤습니까? 한 번도? 20년 후 이 선수는 KBO 역대 7번째 300 홈런을 달성. 뭐 나오잖아. 그렇죠? 본 적 있죠. 이 아이는 자라서. KBO 역대 두 번째. 사진도 안 볼까?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이 아이는 자라서 메뚜기가 됩니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이런 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결과적법에서 얘기한 건 누가 뭐 주로 그 얘기합니다. 결과적법은 누가 뭐 어른 돼서 뭐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할 때 이때는 문장은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게 쓸데없는 문장입니다. 쓸데없이 그렇죠. 이건 너무 한국 사람 입장에서 딱딱 영어를 마치 차가우니 뭡니까? 콜드입니다. 1대1로 이렇게 딱딱 맞추는 영어는 좋은 게 아니야, 사실은. 차가워, 콜드가 있는 거 취준이도 있고, 뭐,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니까 지금 뭐, 어쨌든 여러분 중1은 2니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건 참고로 들어두시고요. 예문입니다.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 그래서 누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다. grow up은 어른이 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언제 뭐 했다? 과거에 어른이 됐대죠. 그 다음에, To be a great pianist. 뭐가 되었다?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문장은 앞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이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자라 이게 주어 동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왜? 여기 다 하지 말라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걸 해석할 때는 그 아이는 자라서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가 왜 투부정사의 부사적 문법에 있는 게 불만이냐면 원래 이 문장은 이거였어. The boy grew up
쉼표 GPS 그렇지 and he became 해도 되고 뭐 was 해도 됩니다 뭐 어쨌든 he was a great pianist 힘들었어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아이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그는 became a great pianist 됐어 이런 문제가 있어 근데 너무 길잖아 그쵸? 너무 기니까 얘를 없앴어 얘를 없애니까 그 뒤로 뭐가 무너져 접속사 없어지니까 뭘 쓸 수가 없어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쉼표도 못 쓰고 이거 그렇죠 쉼표 아우 그 아주 중요한 점이지 쉼표도 못 쓰죠 접속사 없어지니까 쉼표도 못 쓰고 주어 동사를 못 쓰는 거죠 이것도 같이 그러면 he grew up a great pianist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라는 표현 되었다라는 표현은 갖고 있는데 다는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되었다 다는 안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쓴 게 뭐라? to 근데 to 뒤엔 뭐가 와야 되니까 동사에 원형 와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라 한다? 결과적 문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네요 비교 only to do가 나옵니다 only to do 자 only to do를 배워놓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only to do를 딱 배우고 있으니까 아, only to do는 뭐뭐 했으나 결국은 뭐 했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거 알아 근데 이걸 배우고 한두 달 지나고 나서 리더스뱅크에 갑자기 only to do가 툭 튀어나왔어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때 헤맨다 only to do 많이 못 봤죠 only to do 그 때문에 해석 읽기에서 어떤 글 속에 only to do가 딱 숨어 있을 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운 겁니다 자, 일단 예문으로 나와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I tried again and again only to fail 그러니까 나는 다시 또다시 뭐 계속해서 뭐 7.8기라 그러죠 7.8기로 뭐 했었다? 노력을 했었는데 오직 뭐 할 뿐이었다? 실패할 뿐이었다 only가 오직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 했을 뿐이다? 실패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사실 여기 얘가 결과적 용법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 용법. 자,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pianist는 뭐하고 갔다고? The boy grew up and he was a great pianist 하고 갔다고 했죠. 그럼 얘도 그렇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자,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I tried again and again. But I 그렇죠. But I failed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는 and죠. 근데 이번엔 but이죠. 그렇죠. 뭐가 있어서 only가 있었고 오직 뭐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어디서 설명하고 있다? 결과를 나타내는 부정용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쳐다보지도 않죠. 일부러 시크한 척 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잉글리시 그거 브레이브 솔저가 뭐예요 브레이브 솔저 용감한 군발이죠 그 다음에 온 파이어가 뭐예요 온 파이어 불 붙은 이게 쪽으로 나오고 파이어 그 다음에 오너 피크닉 또 보이네 네, 수트케이스, 찹스틱스, 찹스틱이 뭐예요? 네, 브래드, 어쩌고저쩌고 87이 뭐예요? 87, 그니까 시인은 뭐예요? 시인 포엣 오케이 선글라스가 뭐예요? 선글라스 그 적절하니 뭐예요? proper 그러니까 proper 같은 말 뭐예요? R로 시작하는 right proper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11번입니다 to와 enough to do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자, 2학년 때 나올 것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를 꼽습니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제대로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대상을 준다세요.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못하셔서 저는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또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더 노력하고요. 됩니다. 자, 투투영법 시작하면 이제 투 보면 선생님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얘기할 거 아니야. 갑자기 선생님이 뭐 새 소리를 내줘. 그렇죠? 투 카드가 뭐예요? 요새 너무 죽은 거죠. 그렇죠? 이제 투 카드 하는 사람의 표정은 당연히 어떻겠다. 그렇죠? 이제 투 카드라고 말하는 애 표정은 이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뭐라고 하는데 이제 투 카드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얘가 it is too cold to go out 이랬어. go out 한단 말이야. 못하겠단 말이야. 못하겠다는 얘기. 그렇죠? 그래서 to의 뜻이 물론 뭐 또한 역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입니다. to가 무슨 뜻인데? 너무란 뜻인데 이게 positive에 negative에 negative하죠. 그렇죠? 그래서 to do의 행동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enough 나오면 또 이제 선생님은 뭐 또 1번, 2번 막 쓸 거 아니야. enough는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hard도 소환하겠지 뭐. 그죠? 그래서 enough는 무슨 뜻이 있는데? 1번 뜻 뭐? 충분한. 2번 뜻 뭐? 충분히. 잘 알고 있네요. 충분한도 되고 뭐도 되는데 충분히도 된다. 이러고 얘기를 안 끝내죠. 그죠? 자,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된다는 얘기는 원래는 충분한은 어떠시고 충분히는 어떠시죠? 그러니까 얘가 enoughly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설명이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뭘 갑자기 확 물어보죠. 그렇죠.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빠른? fast enough.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정상적인 위치죠. 그렇죠? 하지만 부사일 때는 어디로 간다? 이상하게 뒤로 간다. 됐습니까? cold enough, fast enough 이렇게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warm enough, hot enough 이렇게 한다. 그 다음 얘는 충분히 뭐 충분해? 충분해?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20살이 됐어.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20살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뭐야? 20살에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거 군대를 가고 싶어? 나 군대 너무 가고 싶어. 오! 군대 가고 싶어. 그렇죠? 그럼 나는 충분히 나이가 든 거죠. 뭐 할 만큼? 군대에 갈 만큼 충분히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네가 20살 됐을 때 표정은 이렇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뭘 쓰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이런 거 쓰고 있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이런 표정으로 뭐 한다? 그렇죠? 그 본 적 있습니까? 이만한 가방? 어? 그렇죠? 메고 이렇게 쭉 앞뒤로 똑같이 생긴 애들 쭉이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가방 메고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신발 신고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럼 이제 기차가 딱 도착하죠? 그러면 이런 표정 지으면서 뭐해? 난 충분히 나이가 들었어. 뭐할 만큼 군대에 갈 만큼 해서 기차 쭉 타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어! 자! 20살 되면 뭘 하고 싶어? 모른다. 그거 모르면 다 모른대. 20살 되면 뭐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나는 충분히 나이가 든 거죠. 뭐할 만큼 바이크를 뭐 살 만큼 아니면 뭐 탈 만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어떤 표정이겠다? 이런 표정이죠. 그렇죠? 얘하고 표정이 좀 다른 반대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은 뭐야? 너무 어리죠? 그래서 너무 어리죠? 뭐 하기에는? 군대 가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뭐 하기에는? 바이크를 타기에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같이 배우는 이유가 있죠. 서로 마치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서로 반대되는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표정 안 좋은 애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to 뒤에 뭐 to 어떤 올 수 있단 말이죠. 너무 어떤, 너무 어찌도 되겠죠. 너무 빠르게, too fast. 그래서 뭐 그건 너무 어찌 말한다, 너무 빠르게 말한다. 뭐 하기에는, 알아듣기에는 뭐 이런 거겠죠.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to 용법은 너무 어떤 상태라서 또는 너무 어찌어찌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to do의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것이고, 자. 왜 어렵다고 하는지 이거죠. 뭐 별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o 뭐 수학 공식 같네요. so 형용사 부사 that 어쩌고저쩌고 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약속을 하나 할 거예요. 이걸 보고 so 일단 얘가 나올 때마다 내가 뭐라 할 거야? 얘를 보고 so that 구문이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so that 구문이라고 할 거야. so that 구문. 됐습니까? okay so cold. 자, that이 무슨 사죠?
아닙니다. 접속사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that 이거 배웠죠? 네. 두 개죠? 두 가지.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되는 이거 지시 대명사 지시 형용사 그 다음에 he said that he was hungry. 민규 said that he was hungry. 그때 대서 뭐였죠? 그가 배고프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얼마 전에 배웠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라서 관계되면서 아직 얘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바로 뭐다? He saw that. So that. So that 구문의 that은 다른 that이란 말. 지금까지 배운 that과 달라요. 그래서 약속을 할 건데 이 that은 접속사라고 그랬고요. 뜻은 그래서입니다. So that 구문의 that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다. 됐습니까? 그래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를 보고 뭐라고 굳이 끈집어서 얘기했어? 접속사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 뒤에 뭐? 여기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자, so 두 가지 뜻이 있죠? So cold 뭐야? 매우 추운. 중립적입니다. 그렇죠. 너무는 아니. 너무는 얘가 특허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매우야, 매우. 그러니까 very하고 같은 뜻이죠. 근데 여기는 so that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so가 첫 번째 뜻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뭐 매우란 뜻이 있죠. 근데 두 번째 뜻 뭐도 있어? 두 번째 뜻 뭐도 있어? 그래서 so를 못 써서 뭐라고 한다? so that 구문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so that 구문의 so는 이게 아니고 이 뜻이고 이 that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손가락질하는 that 누가 뭐 한다라 능감 만드는 that 이 세 번째 배우로 뭐 그래서 so that 구문의 that은 그래서 자 그래서라는 말 앞에는 뭐가 옵니까? 원인이 오죠. 그래서라는 말 뒤에는 뭐가 옵니까? 결과가 오는 거죠. so that 구문은 뭐와 뭐를 연결할 때 쓴다? 원인과 결과. 지금 바이크를 못 타는 원인이 뭡니까? 어려서. 지금 군대를 못 가는 원인이 뭡니까? 영화관인. 그렇죠. 이 나가자마자 바로 군대를 갈 거죠. 군대 나가서 갑자기 옷이 착 바뀌고 탁. 그렇죠. 이 가방은 뭘로 바뀐다? 덤프백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로 여 앞에 기차가 탁 도착하면서 민규야 가자. 자, 그러면 어떤 표정으로? 이런 표정으로 나 군대 간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못 가는 이유는 원인이 뭐다? 너무 어린 거죠. 나는 어떻다? 나는 매우 어립니다. 그래서 나는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 보입니다. We are too busy to have time for conversation이죠. Conversation이 뭐죠? University 실직행, college 실직행, conversation 대화죠, 대화. 아, 아깝네. 아, 아깝다. 1초만 믿겨. 1초. 아, 진짜. We are, 우리 이렇게 읽지 않아. We are too busy. 이렇게 안 읽죠. 뭐라고 읽어야 돼? We are too busy. 뭐 하기에는? To have time for conversation. 그러니까 우리 어떻다. 너무 바쁘다. 뭐 하기에는? 대화할 시간을 가지기. 대화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너무 바빠서. 그래서 뭐가 원인 돼서? 너무 바쁘게 오래해서 그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 낮이 안 보입니다. 그쵸? 맞습니까? 낮이 안 보이지만 have time for conversation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to가 긍정적이라서 부정적이라서 부정적이라서 이 행동을 못한다라는 거기 추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바빠요. We are so busy. 얘 뭔 뜻이라고? 그래서 we can't have time for conversation. 뭐가 등장했어? 주어와 동사. 왜? 얘가 몸사라서 접속사라서.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여기는 주로 명사를 안 불러놨습니다. 명사를 안 불러놨기 때문에 enough의 위치가 여기 간 거죠. 그니까?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한 이라는 뜻이고 마찬가지 뭐 나는 충분히 나는 매우 늙었다 하면 되겠죠. 나는 충분히, 나는 나이가 들었다. I am so old that I can go to 군대.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Okay. He i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하고 있죠. He is strong enough. 그는 어찌 어떻다? 그는 충분히 힘이 세대죠. 뭐 할 만큼? To lift the box 할 만큼.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한다, 못한다?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들 수가 있다. 그래서 그는 매우 힘이 셉니다. He is so strong. 그래서 he can hit box. 들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사항은 한번 했네요. 그럼 이렇게 바꿀게. 그렇죠? He wa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He was strong enough to lift the box. 그럼 같은 표현 뭐다? He was so strong that he could lift the box. 이 정도는 알죠? 맞습니까? 시제 일치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climb up the mountain 보이고 뭐 fashion model 보이고 ask for help가 뭐야? ask for help 요청하다. 그렇죠. ask for 뭐하다? 요청하다. 맞습니까? 질문하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Henry가 너무 어려운 결혼을 못한대요. 그렇죠? 이발줄은 거기에 닿을 만큼 충분히 긴대요. 해머리는 나이가 드셔서 더 빠르게 걸으실 수가 없으시대요. 그 다음에 upset이 뭐예요? upset, he to upset, to think clearly 화난 됐습니까? very angry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nk clearly가 뭐예요? think clearly clear가 뭐야? clear 깨끗한, 맑은 또 명확한 뭐 clear가 어떤 얘기가 이런 어찌일 거고 think clearly는 뭐겠어요? 명확하게 생각하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생각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get out of bed. Eric is strong enough to carry three bags at a time. at a time이 뭐죠? at a time이 뭐죠? Eric is strong enough to carry three bags at a time. 시간에 맞춰서 한 번. 그렇죠, 한 번에 됐습니까? 한 번이죠. 그렇죠. 오가 붙었으니까 얘는 뭐야? 번 횟수죠. 됐습니까? 한 번에 at a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어려서 그 책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해하다가 뭐죠? 그런 내 방을 들어주면 충분히 친절했대요. 내 가방을 들어주다는 뭐죠? Hold my bag. Hold my bag. Hold my bag은 yeah. Catch my bag. Catch my bag. 혼자 받아. 내가 가방을 들어주는 건 뭐예요? Carry my bag. 또는 Take my bag. Take your bag. 두 번. Lift my bag이나 carry my bag이 좋겠죠 이런 느낌. 됐습니까? 예, 그렇고요. 초보자가 의미상의 주어까지? 그러면 몇 쪽부터 몇 쪽까지가 되었냐 하면은 30쪽 조금 더 아까 의미상의 주어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그럼 뭐라고? 갑시다. 투부 장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투부 장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 장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촌 동생이랑 같이 여름 방학인데 놀러를 갔어요.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촌 동생은 네 살이라서 키가 요만합니다. 됐습니까? 예, 수영장에 놀러 갔어요. 됐습니까? 수영장에 네가 사촌 동생 계시고 그죠? 혜씨가 왜 말 안 들으면 구성이 안 때리고 누가? 5만원 데리고 왔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 자식이 자꾸 내가 수영하고 있는데 같이 들어와서 수영하고 싶대. 근데 수영장의 깊이는 한 1.2m 정도입니다. 그쵸? 1.2m 한 요 정도 이렇게 오겠죠 여러분들? 그래도 그 정도면 들어가서 수영해도 되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근데 그 자식도 같이 들어와서 수영하고 형아! 누나! 언니! 오빠 같이 놀아! 예.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떻다? 위험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네가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여기서 수영하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은 여태까지는 얘가 없는 건 했어. 위험합니다. 무엇은 여기서 수영하는 것은 이거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보통 우리 낙동강가에 낙동강가 친구랑 같이 물어봤어. 나 우리 수영할까? 뭐라고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 여기서 수영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써 있잖아. 그렇죠? 그건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거. 문재인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이명박한테도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명박하고 문재인이랑 같이 낙동강가 물어봤어. 그렇죠? 문재인 수영해도 되고 이명박 수영하면 안 됩니까? 이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지금까지 배웠어. 그렇죠? 맞습니까? 근데 사촌동사이랑 같이 수영장 갔는데 나는 안 위험해. 나는 안 위험한데 누가 여기서 수영한 거? 이 자식아 키가 60cm밖에 안 돼.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건 위험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잖아. 60cm 가 태어났겠지. 미안해. 됐습니까? 80cm 됐습니까? 수정. 됐습니까? 80cm밖에 안 되는 게 여기서 수영하는 위험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이야. 위험합니다. 뭐야? 위험합니다. It's dangerous to swim here. 이건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여기에다가 to swim here 앞에 뭔가를 갖다 놓으면 자 여기서 수영하는 게 누가 하는 건지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의미상의 주어래요. 그럼 왜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느냐? 자, 이 문장에 문법상의 주어는 있죠. 뭡니까? it과 또는 to swim here. 이게 의미, 문법상 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집어넣는 것은 뭐의 의미는 갖고 있으되 to do를 누가 하는지는 밝히되 문법적으로 무슨 격이 되면 안 돼? 주격이면 안 되죠. 주격은 여기 있는 녀석만 가지는 자격이죠. 문법적 주어가 아니고 뭐적 주어다? 의미적인 주어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설명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나타낸 동작, 상태의 주체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그러니까 to swim here를 누가 하는지 밝히고 싶단 말이야. 됐습니까? to swim here를 누가 하는지 밝히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을 보고 뭐라 한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한다. 쉽게 풀이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문장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누가 하는, 그러니까 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쓸데없는 말입니다. 굳이 누가 이 행, 그러니까 다 때려치우고 이 굳이 to swim here를 누가 하는지 굳이 꼭 밝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말이야. 그렇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to do 앞에 뭐 플러스 뭐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쓴다. 그럼 사촌 동생한테 이제 말할 수 있죠. 위험한다. It is dangerous. 너로서는 for you to swim here. 됐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It is difficult for you to read this book이죠. 어떻다? 어렵다. 어렵다. 누구로서는? 어렵다. 너로서는 뭐하기에 이 책을 읽는 것이? 네가 이 책 읽는 것은 어려워. It is difficult for you to read this boo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참 안 좋아하는 방법으로 다들 이렇게 문법 책을 쓰는 놈들 대가리가 없는지 다들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데. 미안. 책 쓴 사람 미안. Kind, nice, 뭐라고 설명되냐? Kind, nice, wise, careful, foolish와 같이 사람의 성격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 뒤에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뭐래요? all 플러스 목적격이랍니다. 뭔 소리냐? 슬쩍 이거를 그러면 외워야 되냐?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문 볼게요. 내가 싫어하는 예문이 나왔네. Nice는 여러분 nice는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nice 대신에 kind 할게. 일단 좀 더 kind로 고쳐서 주세요. 그러니까. It was kind of you to help the boy입니다. It was kind of you to help the boy. It was kind of you to help the boy. It was kind. 어땠다? 친절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you가 to help the boy 하는 것은? 네가 그 남자아이를 도와준 것은 친절한 행동이었어. 카인드한 행동이었어. 자, 이 문장 있잖아요. 이 문장은 결국 너는 어땠다? 그렇죠. 너는 친절했다. 뭐 해서 그 남자 아이를 도와줘서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죠. 그렇죠? 그럼 너는 친절했다. You 과거니까 you were kind. 갑자기 민규가 집에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you were kind. 자가 뭐라고 부를래? Why was I kind? 뭘 거냐? 뭐 해서 to
have the boy. 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이 짓을 왜 하고 있냐? 그럼 얘도 똑같이 해볼까요? 자, 이거 가지고 you are difficult to read this book. 됩니까? You are difficult. 뭐라고 그런 거예요? 좀 어려워. 자, 이 문장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 이 책 읽는 것이 어렵답니까? 넌 좀 어려운 사람인데입니까? 이 책 읽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다르게 얘기하면 To read this book is difficult for you 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어려운 사람이다가 아니고 이 책 읽는 것이 어떻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니까 얘는 그래서 뭐다? 그래서 for you 라고 됐습니까? 근데 it was kind of you. 어떤 일이었어? 친절한 행동이었어. 누구로서는 네가 뭐하는 거? Of you가 to help the boy 하는 거. 결국 뭐? You're kind. 자,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와 이 형용사를 붙여서 뭐가 된다? 말이 된다. 같은 내용이 된다. 일대는 뭘 쓴다고? Of you를 쓴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거 왜 알아야 되냐? 여기다 뭐 놓고 여기 of 써놓고 많이 틀어놓고 여기다 뭐 써놓고 for 써놓고 많이 틀어놓고 공부하고 쓸데없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다음 뭐 의미상의 주어가 뭐 일반인일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는다. 뭐 일반인 이게 뭔데? 자, 일반인 말 쉽게 풀이하면 뭐 굳이 뭐 할 필요 없을 때, 굳이 밝힐 필요가 없을 때 이 말입니다. 굳이 꼭 뭐 밝힐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안 써도 되겠죠. 뭐라고 하고 있냐? It is impossible to walk on the river죠. 그렇죠? 어떻다?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것은 강비를 걷는 것을. 그렇죠? 문재인은 강비를 걸을 수도 있고 임만박은 뭐 아빠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표현 때문에 이 for us를 for people로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시끄러워 자식아. 아니네? 네, 그래서 30쪽까지 숙제가 나가게 되었네요. 오늘 여러분들 엄청난 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 엄청난 거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 자식에게 얘기한대. 여러분들 반에서 투부정사 내가 제일 잘한다.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 투부정사 설명하려고 하나? 조용히 선생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나가서 설명하세요. 자, 이건 말이지. 엄마 길어봤자? 이러면서 자, 이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러면서 엄마 물어봐. 세바스가 물어봤어요. 세바스가 물어본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왜 오브 써야 되는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왜 오브 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재영이, 할 거지? 아닙니까? 말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여기 풀이하고 나면 또 워크북 들어가야 되고요. 앞부분에 했는 거 있었나요? 앞부분에 했는 거 워크북 하고 있죠? 네. 그렇죠. 세영이 눈빛을 피하고 있고요. 오케이. 잠깐 쉬다가 그 다음에 리더스뱅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first one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아니, 아직도 안 꺼냈어? 꺼냈어요. first one, 예문 뭐가 있던가요? 어? Once? Once first born child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 he is the first born child. He is the first born child 하면 되겠죠. 그는 맞이다. He is the first born child. 됐습니까? Are you the first born or the second born? 이렇게 묻으면 되겠죠. Are you the first born or the last born? 해도 되겠죠. 너 맏이니 막내니? Are you the first born or the last born? 됐습니까?
계속해서 뭐야? 아 이게 이제 있었어? 오케이 나중에 다시. 오케이 뭐야 뭐야? 그다음에 to know 명형부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people ask this question to know what you are like. 그래서 to know. 어 민규야 명형부. 명형부? 형용사 정보. Question인데 어떤 to know what you are like. 그렇죠. 형용사적인 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 What you are like인지를 알기 위한 질문도 되고요. 또 뭐 될까? 그렇죠. 부사적 용법으로 의도를 나타내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뭐다? To know what you are like를 하기 위하여. 그런데 보통 둘 다 이거를 굳이 형용사적 용법이나 부사적 용법이라 하는 건 사실은 둘 다 되는 겁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쳐 줄 거냐면 얘는 부사적 용법이라고 가르쳐 줄 거야 아마.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왜 to know what you are like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적 용법으로 알아두시는 게 조금 더 한 60-70% 정도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질문은 질문인데 어떤 질문? To know what you are like 하기 위한 질문. 좋습니까? 부사용법을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What you are like 해석. 아, 무엇을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쵸? 맞습니까? 아니니까 또 물어보겠죠. What you are like의 뜻은? 네가 뭣 같은지죠. 좋습니까? 네가 뭣 같은지 What you are like. 그럼 What you are like에다가 관로하고 그렇죠. 간접 의문이죠. 됐습니까? 너는 뭣 같니? 라고 직접 물어볼까요? 너는 뭣 같니? 그렇죠. What are you like? 이 like가 어떻게 좋아하다냐? 어? 어이구, are, be동사 있는데 그러면 be동사 나오고 일반동사 like 또 쓰고 이럽니까? 어? 네가 뭣 같은지? What you are like? 됐습니까? 넌 못 갔니? What are you like? 그러면 내가 못 갔니? 라고 물어볼까요? 나는 못 갔니? 그렇죠. What am I like? 그러면 나는 못 같이 보이니? What do I look like? 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나 according to 어쩌고저쩌고 order affects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order. order의 다양한 의미는 뭐가 있던가요? 그렇죠. 명령하다, 질서, 주문하다. 여기서는 뭔 뜻인데요? 질서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according to psychologist, birth order가 뭐한다? affect 한대죠. 그렇죠. 순서죠. 순서. 순서란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order는 명령하다. 됐습니까? 또 뭐? 질서, 순서. 여기서는 뭐? 순서. 출생 순서, birth order. 붙여서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문은 순서라 뜻으로 예문은 뭐가 있던가요? 예문 안 찾았으니까 딱밤 하는데 예약이죠. 그렇죠. 딱밤 꼭 맞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케이. 오로 네? 예. 순서란 뜻으로 된 예문을 찾아와야죠. 내가 원하는 거죠. Perfect order resigned throughout the country. 완벽한 뭐가? 질서가 resigned. 뭐 되어졌다? 되찾아졌다. 어디에 걸쳐서? 전국에 걸쳐서. 이게 질서란 뜻이죠. 예? 이거 맞아요. 뭐? I love shopping. I love shopping? By a mail order? 뭐 드시는 게? 아 이거는 주문. 난 쇼핑하는 걸 좋아한다. I love shopping by mail order. 뭐를 통하여? 우편 주문을 사용해서. 주문이라는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출생 순서라고 좋은 예문도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출생 순서 birth order. 됐습니까? birth order 알아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affect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affect 예문 뭐가 있던가요?
If that affects you, I said, Did that affect you? Did that affect you guys at all? Guys at all? 모두죠? Did that affect you guys at all? 뭐 드세요? 뭐 드세요? Did that affect you guys at all? 뭐 드신대? 어? 그것이 뭐 했었니? 영향을 주었니? 너희들, 이, 니 놈들이죠. 니 놈들. 됐습니다. You guys, 너희 녀석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너에게 전혀 약간이라도 영향을 주었니? affect 뭐 하다? 영향을 끼치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아, 얘는 뭐 맞는데 그래서 다음에 effect는 effect는 this medicine is of no effect. 오케이, okay, this medicine is of no effect. 이 약은 효과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effect는 뭔 뜻이다? 영향, 효과. 됐습니까? 그래서 affect는 무슨 시고 affect는 무슨 시고 동사고 effect는 뭐다? 명사다. 됐습니다. 예,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뭔 뜻이야?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뭔 뜻일까요? 아까 이제 하나 아까 했는데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응용해서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뭔 뜻이에요? 얘는 얘를 팔아먹었네요. 다 좋았는데 얘가 팔아먹 얘를 얘가 없죠. 그래서 뭔 뜻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네 어떤 종류의 사람과 너는 비슷해질 것인가?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됐습니까? 그래서 발로 하고 간접으로 직접 물으면 What type of person? What type of person? Will you be like? 됐습니까? 너는 어떤 종류의 사람과 비슷해질 것인가요? What type of person will you be like? 됐습니까? Type. 아, 했죠, 참. Type. K로 시작하는 같은 말? Kind. 또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그렇죠. 됐습니까? 이외에도 group, genre. 아,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종류란 뜻의 type, kind, sort, group, genre 같은 단어들 종종 물어보니까 어휘로서 알아두시고요. 자, 계속해서 first person of want to be perfect. 오케이, 그래서 be를 써야 될 이유가 뭐야? perfect 맞으면 완벽한 이라는. want to be perfect의 뜻이 뭔데? want to be perfect. 완벽하게 완벽하게 되는 것을 원한다? 원한다. 그렇습니까? 완벽해지기를 원한다. 퍼펙트가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동사 만들어야지 to 부정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사정법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Day. Day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That's why they are. 그렇죠. Firstborn children. 되시먹고요. 그 다음에 Oldest. Oldest의 본문 속에 동의어가 뭐 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The firstborn children 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oldest란 단어 자체가 firstborn과 같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내용상 oldest는 뭐와 같을 수밖에 없다? firstborn. 가장 나이가 많으려면 몇 번째 태어나야 돼? first order가 몇 번째라야 돼? first order가 first라야 되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문석 동의어는 그 다음에 middle children usually make 어쩌고저쩌고 day. 그래서 day는? 그렇죠. Middle children이죠. Middle children act as a bridge between 어쩌면 그 다음에 as가 다양한 의미가 뭐가 있던가요? 어? 뭐뭐처럼 있고 또 뭐뭐같이 그건 같은 거고요. 뭐뭐처럼이나 뭐뭐같이나 개같이나 개처럼이나 마치 마치 어? 마치 마치? 마치 아 그 셋 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고요. 마치 개같이 개처럼 다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고요. 죽는다. 어? 이거 많이 이거 세 번째 아닌가요? 예즈에 대해서. 예즈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뭐 뭐뭐처럼 뭐뭐로서 뭐뭐만
뭐만큼 뭐뭐한 또 뭐뭐하면서 놓고 뭐뭐할 때 뭐뭐하기 때문에 네? as 는 비코드도 됩니다. 됐습니까? as가 누가 뭐뭐하기 때문에가 돼. 그 다음에 as가 when도 돼. when 누가 뭐뭐할 때도 돼. as가 while도 돼. 누가 뭐뭐하는 동안도 돼. 여기서는 무슨 뜻? 뭐뭐처럼 뭐뭐같이 네? 뭐뭐처럼이나 뭐뭐같이나 개같이나 개처럼이나 그게 그지? 아니 마치를 썼으면 마치 개처럼이나 마취시켜버리나 너. 자 계속해서 try to stop. to stop에 대한 얘기 해볼까요? 명형부? 명사적 요법이죠. 그들은 항상 뭐한다? 애쓴다. 뭐하는 것을? to stop them 하는 것을. 명사적입니다. 이걸 부사적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멈추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할 때 해석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할 때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try랑 try 뒤에 try stopping them은 문법적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문법적으로는 되죠. 어? 자, try라는 뚜껑을 이제 열어야죠. try 뚜껑 열었더니 안에 뭐가 있던가? 신경. Remember, forget이 같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면 try 옆에 설명서 써있죠. 이 통에는 이 통 try와 이 통 안에 있는 녀석들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뜻이 달라진다. 둘 다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진다. Try to do는 try가 뭔 뜻이 했어? Try to do는 그렇죠. 땀 흘린다 했죠. Try doing은 뭐 한다? 시험삼아 해본다 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them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패밀리 대신 왔죠? 그쵸? 맞습니까? 아니니까 또 물어보겠죠? 댐은 패밀리 대신 왔죠? 트라이 미들 칠드런 대신 왔죠? 맞습니까? 그럼 뭐 대신 왔습니까? 오케이 얘 대신 왔죠? 됐습니까? The first born and the last born children 됐습니까? They 이 they가 미들 칠드런 hate fight Middle children will hate fights as well and always try to stop the firstborn and the lastborn children이 뭐 하는 것? Fighting, 하? 는 것. 됐습니까? 이러지 마.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Middle children are usually. 자, 이런 걸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읽기 해서. 그래야지 내용 파악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Middle children are usually kind to other people, so they have a lot of friends. That's why middle children often become diplomats. Okay, 그래서 돌고 돌아서 다시 여기 왔네요. Diplomats은 뭔 뜻인데? 외교관. 외교관인데 얘는 뭐가 있던가요? 사람도 안 보인다. I want to be a diplomat. 저는 외교관 되고 싶습니다. I want to be a diplomat.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Then you have to study English really hard. Plus, you'd better learn French and Spanish. 됐습니까? English 배우고 나면 Spanish나 뭐 French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같이 쓰는 단어도 많고 문법적 규칙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래서 뭐 그 영어 쓰는 애들이 뭐 4개국어, 5개국어 할 줄 알다라는 게 그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한국 사람이 영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이건 진짜 대단한 놈인 거지. 외교관. 이번엔 외교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오케이. 다른 나라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대장. 그지예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교관, 미국 외교관, 미국 외교관, 미국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미국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미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뭔가 뭐 무슨 뭐 좀 뭐 한국에서 살면서 뭐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겠어? 디플로마스 찾아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어떤 나라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넌 미국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현재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고 그 나라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고 대신해서 지켜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디플로맷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아주 뭐 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종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Let's move on to they always hope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m. 그래서 재영아, hope하고 their 사이에 뭐? 응. That 뭐한 대신데? 아 그럼 여기는 뭐가 생각되는데? 어? 여기 뭐? 여기도 that 아니야? 어? 오케이. 다음 여기 that 사라졌는데 뭐한 대신에요? 겁 만드는 대시죠. 그들은 항상 뭐 한다? 희망한다.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m, 하? 는 것을. 독립만세네, 독립만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What do they always hope? What do they always hope? That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m, 하? 는 것.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럼 interest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인트러스트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뜻은 뭐가 있던가요? 관심 이자 취미 동사로서의 뜻은 없나요? 응. 동사 못 봤어. 아이고 선생님 많이 얘기했는데 민규야 인트러스트가 동사로서 뭔 뜻이지? 그렇죠. 흥미를 가지게 만들다라 했죠. 예 여기서는 뭔 뜻이야? 여기서 뭔 뜻이야? 뭔 뜻이야? 어? 아. 네, 아니. 관심 흥미죠? 됐습니까? 오케이. 민규, 댐에 대한 얘기 좀 해줘. 이것도 패밀리 같은데. 이것도 패밀리다. 그렇죠? They always hope their families shows interest in family. 그렇죠? 맞습니까? 예. 패밀리 대신 왔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뭐 대신 왔는데요? 그렇죠. Last born children 대신 왔죠. 여기서부터 Last born children always hope their family shows interest in the last born children. 막내는 막내에게 관심을 보이기를 원한다는 얘기잖아. 막내에게. 막내도 막내. Last born children 대신 왔잖아요. They are the babies of the family, so they are not good at taking care of them. 자, taking care of. 돌보다 두 개 더 있었죠? 뭐가 있었더라? 텐드 투 두? 텐드 투 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텐드 투. 어, 그럼 텐드 투 뒤에 동사 원형이지 뭐. 텐드 투 두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런 거야. 돌보다라고 나오는데요? 진짜? T-E-N. 이거? 이거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People tend to overuse credit card 네? 예, 이거 몇 번째 하는 거야? 한 다섯 번째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자리에 그대로 놓으면 뭐? Looking after 또는 뭐? Caring for 맞습니까? 네? So they are good at caring for things So they are good at looking after things, taking care of things. 돌보다 얘기 가르쳐 줬어. 어? 그럼 care about은 뭐였더라? Carry, C-A-R-R-Y.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어, 돌보는 게 아니고 신경 쓰다. 또 하네, 또 해.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it. 야, 민규야, 신발 좀 풀렸는데? I don't care about it. 아, 풀릴 리가 없네. 그니까? 어, 선생님 신발 좀 풀렸어. 어, 그렇죠. I don't care about it. 됐습니까? 어, 재영아, 여기 껌 붙었다. 아, 김 붙었다, 김. 어? 네, 알겠습니다. I don't care about it. 한마디 듣기가 이렇게 힘들다. 재영이한테서. 하나,
계속해서 they are creative and like to have fun. 여기서 end하고 like 사이에 민규 뭐가 없어졌지? They. They죠. They are creative and they like to have fun이죠. 그러니까 그다음, to have fun, to have fun 명형부. 그렇죠? 그들은 뭐 한다? 좋아한다. 왜? To have fun 해서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건 뭔데? 명사죠. To have fun 하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하니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아마 길었죠. I like it. They like it. 에?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같은 말. They like to. They like to enjoy themselves 하고 갔네요. 그쵸? 맞습니까? They like to enjoy themselves. And last one, children become artists. 오케이. 여기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쌤. 알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5분 만에 끝냈네, 그쵸? Are you a first one child? 너는 뭐니? 넌 첫째니? Or are you the last one child? 아니면 뭐니? 막내니? 누가 뭐 한대요? People이 ask 한대죠. What? This question.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To know what you are like.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됐습니까? 네가 뭣 같은지 알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 네 성격이 어떤지 물어보려고. 첫째세요? 같이 놀지 말아야 돼. 첫째가 같이 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첫째가 같이 놀면 안 되잖아, 그렇지? 첫째가 같이 놀면 아, 미안. 됐습니까? According to psychology, 누구에 따르면? 심리학자. 물리학자에 했다. 피지시스트. 물리학자. Psychologist.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Birth order가 뭐 한대요? Affect. 영향을 준대죠. What type of person you will be like. 네가 뭣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될지에. 됐습니까? 그래서 firstborn children often want 누가 뭐 한대요? 주로 원하죠. To be perfect 한 것을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완벽해질 거야. 그러니까 좀 강박적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완벽하지 뭔가 완벽하게 못하면 좌절에 빠지죠. 그래서 좌절에 빠져가지고 다음부터는 아예 나는 안 할 거야. 내가 원래 할 수 있는데 내가 원래 하면 하는데. 요거 하면 내가 하는데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뭐 이게 망하든 어쩌든 막 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They want 그 원하죠. 뭘 원합니까? 빈칸에 들어가면 뭐 They want from their that from their brothers and sisters 누구로부터? 그들의 brother와 sister부터 뭐를 원하겠어? Attention. 그렇죠. Respect죠. 그래서 They want respect. 야 respect 해. 어? 예. 그러니까 왜 완벽해지고 싶은 걸까? 완벽하면 우와 할 거 아니야. 어? 우와 한다는 게 뭐야? 저 사람 우와가 뭐야? Respect. 어? 그들은 존경심을 원하죠. 나를 우러러 봐라 이거죠. 난 perfect해. 어? They want respect from their brothers and sisters. 됐습니까? That's why. 그게 바로 뭐다? 그렇죠. 뭐 누가 뭐 하는 they often become leader. 그들이 리더가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사람들이 뭐 리더는 사람들이 뭐 해줘야 돼? Respect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Respect 안 하는 게 리더가 되겠습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말도 빨라지고 막 목소리도 막 날라가죠. 오케이. 그래서 many presidents were the only children in their family. 그래서 누구 많은 대통령들은 뭐였다? 첫째였대죠. 어디에서? 가족에서. 박근혜 마찬가지 맞이죠. 그렇죠. 문재인도 맞이고요. 그렇습니까? 이명박은 맞이가 아니네요. 그렇습니까? 형이 있죠. 다스의 실수이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여기까지 누구에 대한 얘기? The firstborn children에 대한 얘기였고 지금부터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middle children usually make 뭐? 뭐 왔다 갔다 하나요? Make attention, peace. Make peace,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들이죠. 중간 애들은 보통 뭐 한다? 평화를 조성한대죠. Make peace. 워워 이러지 마.
않습니까? They are, 그들이 뭐 한대요? As a bridge. 바리처럼 연결해 주는 것처럼 어디서 between the firstborn and the lastborn children 됐습니까? They hate fight. They는 뭐 해왔어? Middle children hate fight. 중간에 있는 애들은 좀 싸움을 싫어하고 and they middle children always try to stop the firstborn and the lastborn children. 둘이 막 싸우면 첫째랑 막내랑 싸우면 뭐 하려고 한다? Stop. 됐습니다. Middle children are usually kind. 누가 어떻대요? 중간 아이들은 보통 친절하죠. 그렇죠? 왜? 뭘 싫어하니까? Bad fight.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야 돼? Kind 하죠. To other people. So, 원인과 결과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기 때문에? 친절하기 때문에. 그래서 they have a lot of friends. 뭐 한다? 많은 친구들이 있다. 자, 그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간단하게 볼게. 그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가 많습니다. 준비됐죠? 됐습니까? 그들은 매우 친절합니다. They are so kind that they have a lot of friends. 됐습니까? 오늘 배운 거 이렇게 써먹는 거죠. That's why middle children often become diplomats.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Middle children often become diplomats. 외교관이 되는 이유다. 됐습니까? 두 나라의 충돌을 막아줘야 되니까요. 외교관이 하는 게. 됐습니까? Last one children want대요. Want 한대죠. 뭘 원합니까? Attention. 관심 받고 싶어.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둘이 있네요. 집에 가 배고파. 알겠습니다. 금방 끝낼게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They always help. 그래서 막내들은 항상 뭐 한대요? 말하죠. 누가 뭐 하는 거. 그들의 가족이 보여주는 거. 뭐를? 누구에 대해서. 그렇죠. 막내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괜히 배 안 아픈데 괜히 배 아프다고 그러죠. 뭔가? 오늘 학원 가기 싫다 그러고. 뭔가? 깨뱅이. 어? 깨뱅이 뭐였더라? 코린식인가? 뭐야? 코린식. Okay. They are the baby. 그들은 뭐다? 막내들은 뭐다? 그렇죠. 애란 말이에요. 뭐의 가족 중에 막내란 얘기죠. So, 원인과 결과네요. 그래서 they are not good at taking care of things. 그들은 어떻다? They are not good at taking care of things. 여러 가지 일들을 챙기는데 서툴다. 됐습니까? They are creative. 그들은 어떻고? 창의적이고. And like. 좋아하죠. 뭐 하는 거? 즐거운 시간 보내기 좋아하죠. 노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는 거 좋아하는데 앉아갖고 여수 하려고 미치겠죠. 배가 고프면. Many less of children become art. 그래서 막내들은 뭐 한다? 예술가가 된대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 출생 순서가 뭐였더라? What order? 됐습니까? 그래서 characteristic difference. 그다음에 얘는 풀었죠. 그래서 첫째는 뭘 원하고 respect를 원하고 둘째는 뭘 만들고 make peace 하고 그다음에 they want attention 관심 받고 싶어요. Okay, usually 들어갈 문자리 we usually have lunch at 12 o'clock. 그 다음에 always 들어갈 자리 we always play tennis on the weekend.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게 쓰러져서